방 안에 꽉 찬 물건들, 옷도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여 있고 버리긴 해야 하는데 또 구매 버튼을 클릭하고 있고, 이런 경험 있으시죠? 소유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니까요.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책과 블로그, SNS를 통해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. 바로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한 미니멀리스트들인데요.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이유, 물건을 쓰는 시간이 줄면 남는 시간에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생활은 단순해지고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미니멀 라이프의 목표는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나에게 집중하자는 거예요. 2010년 미국의 20대 청년 2명 때문에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.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져도 주 70시간 넘게 일하면서 계속 물건을 사들이는 일로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라면서 회사를 관뒀거든요. 그리고 물건을 계속 줄여가며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. 더 미니멀리스트.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. 경험담을 책으로 펴내기도 했어요.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따라하기 시작했죠. 그럼 어떻게 실천하냐고요? 그냥 필요없는 물건을 버리기만 하면 돼요. 근데 알잖아요. 버리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. 그래서 물건 버리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먼저 상자 3개를 준비합니다. 첫 번째 상자에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넣고요. 두 번째 상자에는 필요한데 오랫동안 안 쓴 걸 넣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에는요. 오랫동안 안 썼고 필요도 없어진 물건을 넣고 그냥 버려버리세요. 이렇게 쓰다가 두 번째 상자에 있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나눠서 버리면 됩니다. 이걸 반복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만 남겠죠? 아,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버려! 물론 버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. 하지만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의 저자 캐런 킹스턴은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삶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도 말했어요.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좀 복잡한 상태라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보는 거 어떨까요?